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업회계 상급을 강의하게 된 원강진 세무사입니다. 회계 원리, 기업회계 상급은 회계 원리 수준에서 이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 세무사회 주관이에요. 1, 2부로 되어 있고, 각 20문항씩 해서 이제 40문제가 되어 있고요. 60분 동안에 이제 객관식으로, 100% 다 객관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고 그런데, 수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아주 쉬운 기초부터 이렇게 다룰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에만 좀 충실히 하시면은, 무난하지 않나 싶네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교재는, 알기 쉬운 회계 원리, 이걸로, 나가도록 하고요. 자, 거기 이제 내용을 좀 보는데, 일단은 뭐 회계라고 하면은, 일단,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회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늘상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정보죠, 정보.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전달되는 거. 자, 이거를 좀더 기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제 회계다 이런 얘기죠, 이게.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첫인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정보를 알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체, 즉 기업이라고 하는 주체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회계다. 굉장히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면, 자, 기업이라고 하는 데서 만약에 기업이 이 기계를 만약에 샀다. 자, 기계를 취득했다, 이거죠? 만약에 1,000만 원에 취득했다. 자, 이런 기업의 어떤 활동이 있는데, 이거를 정보 이용자들한테, 기업이 어떤 기계를 이렇게 샀더라, 라고 해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기계를 취득했다, 이렇게 문장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보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제공이 된다면, 너무 어렵다, 이거죠. 기업이 이런 기계 취득하는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수만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좀더 보기 좋게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이제 이런 회계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 근데 그렇게 만약에 좀더 보기 좋고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단순화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복식복이다, 단식복이다라는 어떤 그런 원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뒤에서 좀 자세히 하기로 하고, 자, 일단은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구나라는 거. 자,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이런 정보를 전달해서 이 전달받은 사람이, 만약에 기업이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다. 그 회계라고 하는 이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왜 정보를, 자기 정보를 왜 주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 회사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우리 회사에 좀 투자 좀 해라. 이제 그런 의미겠죠, 이게. 그래서 어떤 정보 전달하는 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정보를 받는 사람들한테 어떤 의사결정을 끌어내기 위한 거다, 이거죠, 이게. 이게 이제 어떤 회계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기초부터 한번 다뤄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파트 1 한번 봐보세요. 거기 이제 페이지로는 17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회계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회계의 의의와 목적, 그첫 번째 회계의 의의가 나와 있어요. 그 모든 학문이 다그 처음에 이게 뭐냐, 에? 뭐냐 이제 그것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제 그첫 번째 줄에 보면은, 자, 항상 의의는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자, 회계는 기업의 경제적 활동, 자, 다른 활동이 아니고 어떤 경제적 활동, 기업의 이런 경제적 활동은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정보를, 회사가 인식하고 측정해서 기록하고, 자, 이렇게 보면, 자, 인식하고, 그 다음에 측정하고, 그 다음에, 기록해서, 자, 요걸 가지고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자, 이렇게 회계정보 이용자들한테, 자, 회계정보, 자, 이용자들한테,
아,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 전달을 하더라. 자, 이게 그 회계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 사람들 뭘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렇게 전달한다. 이제 그것이 회계래요. 자, 기업의 어떤 이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잘 인식 측정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자 전달하는 자 요 과정이 이제 이 회계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주로 이 정보는 이제 이 재무적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런 재무적 정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자 일단 회계는 이렇게 외우세요. 자 어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체를 기업이라고 했어요. 회계의 주체를 기업이라고 해놓고서 그 기업의 이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활동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그거를 이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전달하더라. 자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자 이게 채권자들 돈 있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의사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투자 의사결정이다. 여기서 이제 이 투자라는 거 네, 되어 있죠. 투자. 자 채권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느 기업에 투자할 거냐. 근데 그 기업들이 다 어떤 회계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회계 정보가 뭐예요? 그 기업의 어떤 경제 활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경제 활동을 회계적인 용어로 바꿔놓은 조금 더 쉽게 표시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고 의사결정한다. 근데 그 쉽게 표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요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무제표. 요런 거다. 재무제표. 자, 그래서, 그냥 기업이 만든 정보를 그냥 뚝 던져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재무제표라고 하는 서식에다가 잘 정리해가지고 전달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보고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는데, 자, 채권자들은 자기가 가진 돈을 이 기업에 투자할 거냐, 이 기업에 투자할 거냐. 정보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뭐예요? 이런 정보를 전달해서 이 사람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끌어내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있고 그 기업들이 전달하는 정보가 있어요. 회계 정보가 있는데 결국은 이 정보 이용자들은 우리 국민들이 될 것이다.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되겠죠. 물론 이제 꼭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도 뭐 정부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그 이 자원이에요. 자원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 회계가 이렇게 전달됐을 때 자원의 어떤 이 효율적인 배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자, 효율적인 배분. 자, 괜히 좀 어려운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정보에 따라서 A 기업에 투자하고 B 기업에 투자하고 C 기업에 투자한다. 그게 바로 배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려면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용한 정보가 돼야 될 것이다. 유용하지 않으면은 분식회계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막 그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엉뚱한 데 배분돼서 사기치고 막 이러는 거죠, 이게. 예,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주주. 자, 주주는 어떤 그 출자. 내가 이 기업의 그 주주가 될 것이냐. 이제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정보 전달이 바로 회계인데 이제 그걸 보고 이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뭐 이 정부 아까 말한 정부도 있죠. 정부는 뭐예요? 기업의 이런 정보를 보고 이 돈이 되는 이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정보를 보고 무엇을 이 의사결정할 수 있냐면은 지원해 줄 거냐. 이 기업이 재무 구조가 탄탄하더라. 근데 그게 다 뭐예요? 회계적 정보를 보는 거예요, 일단은. 예? 이제 그래서 자, 지원해 줄 거냐. 그다음에 세금을 얼마로 매길 거냐.
이제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겠죠, 이게. 예? 그리고 뭐 제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있겠죠. 자, 무수히 많아요.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무수히 많다. 여러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기업에 취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는 그 기업의 재무구조가 탄탄하더라. 이런 것들을 봐야죠. 보지도 않고 그냥 그 기업이 무슨 유령회사인지 어떤지 뭐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취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 건데 특히나 이런 재무적 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그게 회계다 이런 얘기예요. 에? 그러니까 자 기업에 대한 정보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런 재무적 정보 말고도 뭐 뉴스에 나오는 정보 그것도 정보죠. 이게. 그런데 우리 회계는 초점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거를 잘 정리되어 있는 재무제표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그 기업의 활동들에 대해서 일정한 원칙에 의해 가지고 잘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대출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이제 어떤 그런 의사결정들 많아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취업할 거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임직원이면은 상여금을 얼마 달라고 할 거냐, 뭐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재무적 정보를 통해서 그 이 의사결정을 주로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은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방송에 나오더라,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입소문에 의해서 또 정보가 있더라. 그런 것도 다 정보예요. 하지만은 그런 거 말고 주로 재무적 정보 요거를 일정한 서식에 의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 그게 회계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기업에 관련된 정보는 이 정보 말고도 회계적인 정보 말고도 이런 방송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다른 투자자들을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회계의 범위는 뭐다? 주로 재무적 정보, 이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자, 이게 이제 회계의 의의예요. 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뭐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회계는 투자자, 채권자 등의 외부 정보 이용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죠. 뭐 이제 그렇게 구분을 뭐 하고 있는데 자, 뭐 그 정도는 넘어가시고 자, 회계의 목적은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자,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것이 있더라. 자, 이제 그게 목적이에요. 회계 목적. 자, 근데, 이제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뭐, 90년도 이전에는, 어땠냐면은 주로 그 다음 줄에 나오는데, 우리 그 경영자들의 어떤 수탁 책임에 대한 보고, 즉 말해서 이 사람들이 성과가 잘했냐 못했냐라고 해서 주로 여기 있죠. 기업의 활동을 인식하고 측정해서 기록하는 정보를 생산해내는 자 여기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주로 부기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 부기는 장부에 기입한다. 그 장부에 기업의 활동을 잘 기입한다 이거죠. 또는 장부에 기록한다.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인데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주로 정보를 생산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보를 이렇게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게. 자,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 협의의 어떤 회계 부기라고 했다. 근데 지금은 넓은 의미의 이 회계에 포함되는 그 개념이죠, 이게. 하나의 스킬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어떤 회계학 그래서 학문처럼 이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뭐 회계 단위 여기는 뭐예요? 기업이다. 회계 단위가 기업이다. 에? 우리가 이제 주로 그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을 주로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 단위가 여러분들 개개인이다. 개개인이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이 교재에서 다루고자 하는 회계 단위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계 단위를 기업으로 할 거예요. 이거는 나도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요 회계에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용돈 쓰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충분히 BS 대체재표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누구나가 자신의 대체재표와 손익계산서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여기 개인적인 게 아니라
기업을 주체로 해서 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회계연도. 자, 그러면 그렇게 회계 단위에 대한 어떤 이 기록하고 인식하고 이런 과정을 어느 단위로 할 거냐. 우리는 주로 1월 1일부터 그냥 12월 31일을 우리 회계연도로 해서 볼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회계연도는 기업이 이제 이거 뭐 다른 얘기인데 정관에 이렇게 정해놨으면 6월 30일이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회계연도라고 하는 것은. 자,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가정하고 하겠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넘어가세요. 자, 이제 거기 다음 장 넘어가서 회계연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간적인 구분이에요. 시간적인 구분.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자, 시간적인 구분, 회계연도가 없으면 자, 우리가 태어나서 이게 이제 태생, 처음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우리가 만약에 100세까지 산다라고 했을 때 자, 그때까지의 이 저 만약에 이 손익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분석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 회계는 그렇게 100년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자르게 돼 있어요, 이게. 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회계연도를 정하게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보세요. 자, 이거는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세법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이 회계연도에 손익과 이 재무 상태를 우리가 만들도록 돼 있다. 정보를 만들도록 돼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래서 거기 자르다 보니까 사실은 결산이라는 것도 나오고 수익 비용 대응이라는 것도 나오고 자산 부채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은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산 부채에 대해서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서 뒤에서 이제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거기 그림 보면은 이제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이다.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놓고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자, 이제 이것이 회계연도다. 자, 이게 회계연도예요. 거기 말한 대로. 자, 회계연도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책의 그림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 무조건 회계연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도 될 수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그렇게 예제를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걸 보고 당기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다음에 회계연도 이전기를 전기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회계연도 다음기를 이제 차기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런 용어들 이제 계속 나오는데 뒤에서는 설명 안 할 거예요. 이제 지금 여기서 그냥 바로 잡아놓으세요. 당기다, 전기다, 그 다음에 차기다, 회계연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거기 부기와 전산에게 자, 부기는 거기 장부기록을 또는 장부기입을 이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기. 자, 근데 이제 그 부기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을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하는 과정을 이제 부기라고 한다. 자, 이제 전산에게 나와 있는데 뭐 그건 넘어가시죠. 왜냐면 부기가 이제 옛날부터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걸 전산화 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이제 전산 회계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원리를 아셔야 돼요.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그냥 해주는 거고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금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 자격증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은 프로그램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력하는 것만 배우고 그 뒤에 흘러가는 것들 자동으로 작성되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배우자. 자, 이제 19페이지 보면은 이제 예제 1번에 회계의 기본 원리. 자, 다음 회계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읽고, 옳은 것은 0표, 틀린 것은 X를 하시오. 자,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지금까지는 뭐 회계가 뭐냐, 이제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제에 나오는데, 거기도 뭐 가볍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시죠. 자, 회계 처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회계 정보 시스템화되면 전문적인 회계 담당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거는
아무리 시스템화 돼도, 전문적인 담당자가 있어야 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처음에 회계 정보를 생산해낼 때는 분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담당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 있어야죠. X고요. 자, 회계의 목적은 회계 정보 이용자나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맞죠? 자, 2번. 자, 거기다가 체크해 놓으시고, 제가 체크해 놓으라는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3번. 자, 모든 기업의 회계기간은 반드시 1년이어야 하며,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회계기간으로 정해야 된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얼마든지 다른 기간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회계에서 재무제표상의 모든 항목의 측정 단위는 자 화폐액으로 한다 맞죠? 그래서 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정보 그게 바로 회계의 관심사다. 뭐 그거 말고 다른 정보들은 경영자가 유능하다. 아 뭐 그런 것은 뭐 다른 정보로 제공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자 5번에 재무회계는 경영자 등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말하고 관리회계는 투자자, 채권자 등 자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자 거꾸로 됐네요. 자 관리 회계가 내부 정보 이용자고요. 재무 회계가 외부 정보 이용자예요. 자 요 5번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만 좀 구분만 해놓으세요. 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넘어가시죠. 자 일단은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그 네 가지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별로 중요치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비교다. 자, 거기 재무회계, 자, 거기 그 비교표,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주로 다수의 외부 정보 이용자, 그리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업이나 다 관리자와 경영자가 있는데, 관리자가 경영자한테 보고하는 이 관리회계 이 정보는 다 틀려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회사마다 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적인 원칙이 없어요. 하지만 재무회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어떤 정보를 외부 정보 이용자 다수의 수많은 우리 그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할 때는 반드시 재무제표라고 하는 일정한 우리 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이 재무제표 보고서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자 원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정보의 질적 특성, 자 재무에게는 우리 그 신뢰성이다, 자 관리에게는 목적 적합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좀 그 지워주세요. 그거는 좀 지워주고 왜냐면은 요즘은 추세가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도 좀 목적 적합한 정보가 제공이 돼야 이제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너무 신뢰성만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목적 적합성을 해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 가서 보기로 할게요. 여기서 지금 갑자기 나와가지고 좀 이 생소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지워놓으세요. 근데 이제 관리회계는 경영자가 필요한 정보가 바로바로 그 이 필요하니까 목적 적합한데 그 재무회계는 꼭 신뢰성만 너무 또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반드시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지워놓자. 곡하는 지워놓자. 자 회계보고 주기는 재무회계는 정기적으로 왜냐면 너무나 많은 수많은 그 정보 이용자한테 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분기, 반기, 1년이다. 그 분기는 뭐예요? 자 분기는 이게 3월 단위로, 그다음에 반기는 뭐예요? 반기는 6월 단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1년 연차죠. 이렇게 자 이거는 1년이다. 자 이게 이제 분기 재무제표예요. 분기 재무제표. 그다음에 반기 재무제표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차 재무제표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돼 있죠. 상반기, 하반기 이건 1년으로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관리회계는 아니 경영자가 필요하면은 그때마다 아 이거 지금 이 정보에 대해서 원가가 얼마 나오냐 그러면 이제 그 담당자가 그 원가 발생한 거 뭐 엑셀로 짜든 뭘 짜든 보고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자 주관식 연습 문제 나와 있는데 그 요거는 그 1번 있죠.
부기는 기록 계산하는 방법이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자 복식 부기와 단식 부기로 나눠진다. 자 이거는 앞에서 다루지 않은 건데 여기 문제에 갖다 놨어요. 자 그래서 부기는 우리가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는 복식 부기와 그 다음에 그것이 없는 단식 부기로 나눠져 있어요. 자 단식 부기는 말 그대로 이게 뭐예요? 단식. 여러분들 그 탁구 치다 보면은 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싱글이죠. 싱글. 그 다음에 복식이라는 건 뭐예요? 자 이거는 그 두 명이잖아요. 이게 커플 두 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 증감, 증감, 자 증감만 우리가 기록한다. 증감만 기록한다. 자 특히 이제 이 현금의 어떤 이 증감만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원인과 자 결과, 원인과 결과를 모두 기록하는 거다. 모두 기록하는 거다. 이것이 이제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복식이다 이거죠. 이게 복식이다. 두 가지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뒤에 가서 요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야 되겠다. 이게 뭔 소리냐? 복식부기. 요거 장부에 기록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배웠는데 복식. 요거는 그 탁구 칠 때 이거 들어봤죠. 복식이라는 말. 둘이다, 둘. 예? 그것은 이제 모든 거래를 둘로 봐서, 두 개로 봐서, 두 개로 봐서 어떻게 원인과 결과 두 개로 봐서 기록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단식 부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그 증감만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증감만. 그래서 한쪽만 기록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한쪽. 한쪽만 기록하는 거. 이렇게. 자, 여기는 뭐예요? 두 쪽 모두 기록하는 거. 두 쪽 모두 기록하는 거. 이렇게.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아직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좀 보기로 하고요. 단식 부기는 한쪽만 기록하더라. 근데 복식 부기는 이 한쪽만 기록하지 않고 다른 쪽도 하나 또 기록하더라. 복식 부기. 그래서 이제 요것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거예요, 이거. 자, 됐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 가지고 풀어 보시고 일단 우리 여기 주관식 연습 문제에서 1번 요거 요것만 좀 이렇게 해 보세요. 한쪽만 기록하는 거 단식부기다. 두 쪽 다 기록하는 거 복식부기다. 자,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찾아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날을 우리는 기초 이렇게 부른다. 자, 여기다 이제 쭉 그냥 바로 써보죠.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게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이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이걸 보고 기초, 그 다음에 기말, 그 다음에 이것을 단기, 그 다음에 이것을 전기, 그 다음에 이것을 차기 이렇게 보고요. 요거를 회계 연도 이렇게 봤죠? 자 일단은 뭐 그거 다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말에 가서 다음 기초로 이렇게 넘기는 거. 자 이것을 2월이라고 한다. 2월. 자 이렇게 2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월 시킨다. 자 그리고 저번 연도 말에 이렇게 있던 것을 기초로 이렇게 이것도 2월인데 거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써볼까요? 여기다 이걸 보고 차기 2월이다. 자 이 전기에는 요것이 다음 기로 넘길 때 다음 기가 차기란 말이에요. 요거는 자 단기에서 자 이거 자, 요거를, 요렇게 넘기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차기월이죠. 차기월인데, 단기 입장에서는 차기월이에요. 단기 입장에서 얘기하죠. 자, 정기 2월이다. 이렇게. 자, 요거를 지금 단기 입장에서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단기 입장에서 전년도에 넘어온 거. 단기 입장에서 다음 기로 넘기는 거. 차기월이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됐고. 자 거기 그 팁이라고 해서 그게 오히려 중요하네요. 그 위에 있는 것들 뭐 나머지 안 푸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자 팁이라고 돼 있는 것은 중요한데 거기 밑에 두 번째 점 보면은 복식부기는 일정한 원리 원칙을 기록 정리하는 방법으로 거래의 이중성 줄쳐놓으시고 대차평균의 원리 줄쳐놓으시고 자기 검증 능력을 특징으로 한다. 이제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복식부기 할 때는 세 가지가 바로 생각나야 돼요. 거래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 그 다음에 자기 검증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 그 세 가지. 자, 이제 그 세 가지는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거고, 단식 부기는 일정한 원칙이 없고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관심이 있다. 자, 됐고요. 이제 넘어가시고. 자, 이제 객관식 연습 문제 이렇게 그 나와 있는데, 거기 1번 한번 보시면, 다음 중에서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여기 그 너무 쉬운 것들은 좀 바로 답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유용한 정보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3번이 답이다.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자, 무조건 회계는 유용한 회계 정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유용한 정보가 나와야 돼요. 이게. 자, 2번. 자, 회계 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년을 초과하지 못하죠. 인위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회계 이 연도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구분한다는 얘기는 무조건 1월부터 12월 30일이 아니다. 다르게 될 수도 있다. 자, 기업의 경영 성과,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정한 시간적인 구분이다. 그래서 그 회계 기간에, 자, 요 회계 기간에 발생한, 뭐냐면, 재무 상태, 이렇게. 자, 재무 상태. 자, 그 다음에 경영 성과. 자, 요거를, 우리가 확정 짓기 위한 기간이다, 이거죠. 이걸 계산하기 위한 기간이에요. 자, 재무 상태, 경영 성과. 자, 재무 상태는 외우세요. 자, 자산.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은, 부채, 자본. 이 세 개를 합쳐서 재무 상태라 부르고, 경영 성과라고 하는 것은, 자, 수익과 비용을 합쳐서 경영 성과라고 부른다. 자, 이제 요거가 더 중요하네요. 요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이 3번 보면, 복식부기 특성 세 가지. 자, 기록 정리, 일정한 원리 원칙이 있죠. 대차 평균의 원리와 자기 검증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가 이중적이다라는 거. 그 세 가지 반드시 알아두자. 자, 주로 비영리 단체는 이, 복식부기보다는 단식부기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물론 이제 이쪽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이제 이 우리 저 정부 단체라든지 이런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복식부기 도입하고 이제 지금은 추세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자, 됐고요. 그다음에 자, 나머지는 그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넘어가세요. 자, 이제 그, 이제 본격적으로 뭐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이제 좀 보는데, 그 파트 2에서 보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다. 자, 일단 재무 상태라고 하는 거, 그것은, 시점이에요. 여러분들 봤을 때 딱 누구한테 물어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요?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어보는 거 있는 거지, 과거에 어떻게 재산이 흘러왔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당신은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느냐? 통장에 얼마 있다? 뭐 집이 지금 현재 몇 채가 있다, 자동차가 얼마가 있다, 그것처럼 일정 시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정 시점에 줄쳐놓으시고 재무 상태,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 얼마고, 그 다음에 부채는 뭐냐면 돈 빌린 게 얼마고, 그리고 자기 돈이 얼마인지, 자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무 상태는,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 근데 얼마를 돈 빌려서 그 집을 사느냐, 담보로, 그 부채가 얼마냐. 그래서 순수하게 네 돈이 얼마냐, 이거죠. 자본. 그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자, 재무상태. 자, 첫 번째 자산을 한번 봐보세요.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항상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와 채권 등을 말한다. 자, 재화는, 뭐예요? 실물 자산들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은 주로 금융 자산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물 자산이라고 어떤 금융 자산들이 바로, 자산이다, 이런 얘기죠. 자산이다. 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자, 주로 그렇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 특허권이나 뭐 이런, 무형의 자산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재화와 어떤 채권. 물론 이제 그 재화의 그런 무형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 그 쭉 있고, 이 자산은 적극적인 재산이다. 아, 재무상태표 차변에 표시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차변이 뭔지 안 배웠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넘어가시고,
자, 자산은 1년 또는 1영업주기 이내에 현금화되는 것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자산의 종류와 구분해가지고, 자, 일단 쭉 나오는데, 일단 그 계정 과목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좀 일이네요. 기업회계 상급에서는 단순히 계정 과목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비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자,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는, 우리 그, 이 기업회계 상급이다. 자, 유동자산에 보면 당좌자산. 자, 당좌자산에, 자, 당좌자산은 주로 채권들, 현금, 이런 것들이에요. 자, 거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나오고요. 매출 채권인데,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다. 자, 그 다음에 단기 예금, 자,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이다. 일단은 좀 계정 과목을 좀 여러분들이 그, 이, 눈에 익숙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현금이 우선 자산, 매출 채권, 단기 예금,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 수익, 자,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인데, 그 옆에 보면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그게 더 익숙해져야 되겠네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것이 당좌 자산이다. 주로 뭐예요? 현금 또는 채권들이다.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거기, 자,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미수금이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세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자, 이제 그거를, 이 재무 상태라고 해서 이제, 그 쭉 계정 과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계정 과목이 뭐냐라는 것부터 그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뜬금없이 갑자기 계정 과목 외워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암기식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 그 원리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요 계정 과목으로 들어가자. 자, 아까 제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생산해내서 정보를 생산해서 여기다가 이 정보를 이렇게 생산해냈죠. 자, 주로 이제 재무적 정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이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자 회계 정보 이용자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 생산해서 전달하더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그 인식하고 측정한다. 아까 이제 이렇게 측정해서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것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회계상의 어떤 관심사인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자, 근데 이거 회계상의 거래는 뭘 말하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재무 상태라고 하는 거. 자, 재무 상태의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재무 상태의 변동을 가져오는 어떤 그런 그, 이 거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여기 재무 상태는 뭐라 그랬어요? 자산과 부채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라고 그랬죠, 이게. 자, 이것의 변동을 가져오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이 회계상의 거래, 재무 상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뭐냐면, 만약에 그, 이, 계약금을 줬다. 계약금 지급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면 계약금을 지급하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 현금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재무 상태 변동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회계 처리가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 만약에 화재가 났다. 자, 그 도난 당했다.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면 화재가 났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불타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거래가 아니지만은 우리 회계 관심사, 회계의 관심사는 회계상의 거래인데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불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회계 기록을 해야 된다 이거죠. 기록을 해야 된다. 나 도난당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이 도난당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것은 회계 처리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실 뭐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그 이 판매 뭐 당연히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해야 되겠죠 이게. 자, 그런데 이거 회계상의 거래하고 이제 비교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일상적인 거래인데
자, 일상적인 거래인데 이건 뭐냐면 자, 판매, 물건을 팔았죠? 그럼 이것도 일상적으로 거래죠, 이거. 그리고 주문이다. 자, 우리가 주문 그 받았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했다. 이거 일상적으로 다 거래죠, 이게. 하지만 판매했다면은 자,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일상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자, 여기 회계상의 거래도 맞아요. 하지만 그거 이외에 여기 이것도 계약금 지급한 것도 일상적으로는 거래죠, 이것도.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문 계약. 자, 주문했다고 해서 이 기업의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주문 받은 것 뿐이지. 뭐 나간 거나 들어오거나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그 이 기업의 어떤 재무 상태가 변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더라 이거죠, 이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화재 도난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일상적으로 거래는 아니죠. 일상적이 이 내가 가지고 또 건물이 불타고 있는데 거기 옆에 와가지고 거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에? 일상적으로 거래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불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기록해야 된다요.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자, 즉 말해서 일상적인 거래와 회계상의 거래는 대부분이 일치하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에? 일상적인 거래지만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게 포함되어 있고요. 회계상의 거래에는 일상적인 거래가 아니지만 회계상의 거래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 이제 이거. 그래서 먼저 회계의 관심사는 뭐다? 회계상의 거래지 이게 아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있으면은 자, 그걸 먼저 인식하는데 인식할 때는 이것을 뭘 말하냐면 바로 계정 과목을 결정하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인식이다라는 얘기죠. 자, 인식. 자, 계정 과목을 결정해서 이제 기록하는 것이 그게 인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계정이라는 게 뭐냐? 자, 회계상의 거래 봤어요. 근데 보니까 회사의 사무실에서 쓰려고 책상 사고, 의자 사고, 그 다음에 컴퓨터 샀단 말이에요, 이게. 자, 책상 샀다. 자, 의자 샀다. 그 다음에 컴퓨터, 이렇게 샀어요. 컴퓨터 샀는데, 자, 이런 어떤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했는데, 이걸 구매하는. 근데 봤더니 얘네들은 다 목적이, 자, 회사가 사용하려고 사용 목적으로 사가져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재무제표 올릴 때 책상, 의자, 컴퓨터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 재무제표가 수백 장이 나와야 될 거야, 아마 재무제표가.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정보 이용자들이 뭐 책상 이거 산 거 가지고 이게 중요하겠어요? 책상 산 목적이 그게 사용하려고 산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이 수백 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이렇게 비품이라 부르자. 에? 그걸 수백 개 BS에다가 이 재무제표에다가 그냥 쫙 나열하지 말고 그걸 다 합쳐가지고 그냥 딱 하나로 비품 이렇게. 왜냐면 간단하게 볼 수 있게 수백 가지 천만 원씩 샀어요. 그걸 비품 한 줄에 천만 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요, 이게. 비품이라고 해서 뭐예요? 사용을 목적으로 아 이거 산 것을 비품이라 부르는구나. 에? 이렇게. 그래서 자, 계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자, 유사한. 자, 그리고 이 동일한 거래. 자, 동일한 거래들을 이렇게 집합시켜 놓은 거다. 이거죠. 집합시켜 놓은 거다. 자, 이렇게 집합시켜 놓은 거예요. 자, 거기다가 이름표 붙여 놓은 게 뭐예요? 계정 감옥이다. 거기다가 이름표 붙여 놓은 것이 계정 감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우리는 먼저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먼저 뭐부터요? 이걸 회계상의 용어인 계정 과목으로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예요. 에? 자, 만약에 직원들하고 30명이 같이 식사하러 갔어요. 직원 단합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어떤 사람은 비빔밥, 뭐 어떤 사람은 뭐 짬뽕 뭐 이렇게 뭐 다 하는 집인가 보죠, 이게. 아무튼 다 시켰어요, 이게. 자, 그렇게 다 시켰는데 그거를 BS에다가 뭐 김치찌개 먹었다고 김치찌개 올리고 그렇게 올리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단합을 위한 복리를 목적인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복리 후생비로 이렇게 그냥 그런 것들 다 싸잡아서 이름을 붙여놓자 이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놓는 것이 바로 계정 감옥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거기다가 뭘 해요?
이 금액을 정하자 이거 금액을 정하자. 비품 얼마 주고 사 가져왔냐? 100만 원 주고 사 가져왔어. 100만 원 이렇게. 자, 우리가 이 김치찌개 먹었는데 10만 원 들어갔더라. 그럼 10만 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즉 말해서 기업의 회계상의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거. 자, 인식하고 측정하는 걸 보고, 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보고 우리는 분개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 분개한다. 화낸다. 그게 아니에요? 분개한다. 아, 분개한다. 자, 이거 분개한다. 자, 인식 측정하는 거. 뭐예요? 계정과목 갖고 금액을 정하는 것이 분개한다. 이거죠. 분개한다. 자, 이제 돼 있고. 자, 이제 그 조금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차변과 대변을 나눠서 이 분개하는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알아야 자, 이제 계정과목들이 이제 눈에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인다?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여기다가 쓰이는 거다 이거죠. 이게. 조금 쉬었다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